신나는 체험, 즐거운 수학여행! 자, 지난주부터 아주 그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수학 공부를 하는 그런 재미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저희가 비대면 학습이 굉장히 길었던 그 시기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야외 활동, 야외 학습이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그게 아쉬웠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필요한 체험 학습이 무엇인지 저희가 꼼꼼히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도 정말 그 확실한 즐거운 수학 여행에 많은 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필근이도 어느 틈엔가 이렇게 수학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스며들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 이것도 이분들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요. 여러분들을 환상적인 수학 여행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분들이죠. 김유경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그 필근 씨가 정말 새로운 캐릭터, 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럼요. 네, 대원 하나 없는 탐험 대장 캐릭터까지 만들어가면서 부하는 없지만 대장이다 열심히 해왔는데 지난주에 자, 뭐 긴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체험 수학 장소, 네, 수학 여행을 떠날 여행지 어딘지 만나볼까요? 수학 여행인데 소리로 수학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체험 수학이라는 게 꼭 뭐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일상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충분히 수학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내고 있는 것도 소리. 그리고 홍경민 씨가 소리를 듣고 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거 제가 듣고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수학이 없을까요? 있겠네요. 있겠죠. 자 그러면 봐봐. 아 몇이야? 데시벨이요? 뭐가 몇이냐고요? 아, 뭐가 됐든 뭐 말을 해주고 해야지. 수학이 아니,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꼭 네. 수학을 너무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너무 강요했죠? 네. 일상 속에서 저희가 무심코 이렇게 지나쳤던 소리에 관해서도 재밌게 체험하면서 수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소리는 아름답게 들리지만 또 어떤 소리는 듣기가 싫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수학이 없을까요? 거기에도 있겠네요. 소리 아,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아, 이게 수학인가요? 아, 듣기 싫어요, 수학이네. 이거 업무 수학이랑 연관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쿵 소음이 쿵쿵 짝짝 같아서 리듬감 있는 음악이 되기 위해서 담겨진 규칙들, 또 각각의 소리들이 화음을 이루는 비율 등 벌써 소리 안에서 수환이 막 보이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한 박자에 세 번의 소리가 일정하게 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3연음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게 숫자로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 긋고 3이라고 써요. 3연음으로 해라. 이야 오랜만에 또 교수의 면모. 야. 아, 전문가적인 포스. 그게 이 안에도 다 수학이 들어있는 거야. 벌써 들어있는 거야. 예예. 오늘 그러면 이 대단한 막 음악 소리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걸 필근 씨가 갑니까? 저 무조건 갑니다. 네, 탐험 대장이니까 매주 갈 거예요. 자, 소리로 하는 체험이라고 하니까 사실 수학하면 딱딱하게 생각했던 학생들도 뭐야, 뭐 재밌는 소리 가지고 수학을 배운다고?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체험 박물관이네요. 그럼요, 그럼요. 조사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오, 신기하다. 정말 다양한 악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평소에 못 봤던 정말 생소한 악기들까지. 종류마다 이 소리를 내는 게 뭔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원리도 다를 거고 공부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원리를 살펴보면서 공통점도 찾고 뭐 차이점도 찾고 그렇죠. 이런 자체가 수학적 활동이죠. 그렇죠. 1, 2, 3, 4 직접 치시고 있는 거죠? 그럼요. 유용의 실력인데요? 네. 체르디 53페이지까지 제가 쳤거든요. 네. 탐험대장 필근이가 강화도로 소리 체험하러 왔지. 탐험대장 필근이가 아니 피아노가 야 필근이 앞에 있으니까 피아노가 식탁 같네. 제가 이렇게 정말 제 사이즈에 딱 맞는 피아노로 오프닝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소리의 이름과의 어떤 수학들이 숨어있을지 탐험대장 필근이와 함께 떠나보자고요. 아이고야 깜짝이야. 시작할 때 약간 이렇게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렇게 쳐보면서 왜 그럴까 궁금해하고 생각하는 태도가 체험 수학의 시작. 이젠 다 알죠? 네. 저는 그냥 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라라라라라밤. 두두두두두두두. 만약 좀 신나오긴 하지. 역시 악기의 왕 하면요 기타 아니겠습니까? 기타.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 이게 왜 줄이 이게 길이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소리가 날지. 먼저 그냥 쳐보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돌. 어? 들려요? 어? 소리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좀 올라갔어, 그죠? 그리고 어느 칸을 잡느냐에 따라서도 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소리인데 좀 안쪽 잡아볼까? 어, 소리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죠? 어, 그죠? 완벽한 체험이에요. 잘하죠? 네, 너무너무. 저 친구 잘하네요. 탐험대자 할만하네요, 진짜. 기타는 현악기죠. 네. 현악기는 줄을 튕겼을 때 그 줄에 떨림이 생기고 그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면서 이렇게 소리로 듣게 되는 거예요. 소리는 1초 동안 얼만큼 빨리 떨리는지 또 보다 정확하게는 1초 동안에 그 같은 모양의 파동이 몇 번 반복되는지 나타내는 수인 그 진동수로 인해서 그 소리의 높낮이가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 보는 저 그림의 경우라면 네.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요? 진동수가 네. 둘, 셋, 삼. 삼. 네, 네 삼 맞습니다. 네, 세 번의 진동이 반복됩니다. 만약 기타의 그 몸통 가까운 쪽에 줄을 잡고 튕겼을 때는 네. 줄의 길이가 좀 짧아지는 셈이죠. 그렇죠. 그러면 떨림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떨림이 빠르게 일어난다? 이건 진동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또 진동수가 많아지면 높은 소리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너무 신기한 게 이 어떤 줄의 음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 갖다 대고서 그 음이랑 같은 음을 앞에서 땡 치잖아요. 네. 그럼 그 음에 해당되는 줄만 같이 흔들립니다. 맞아요. 이 진동 때문에. 예예예. 예, 예. 대단한. 야, 나 정말 오늘 많은 걸 얘기하네. 전문가 코스네요. 예예. 여기 기타 종류가 되게 많네. 여기에 되게 신기한 기타들 모양이잖아요. 다양하네요 모양이. 좀 그러니까 물방울 모양도 있고 삼각형 모양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요. 만두린. 뭐야, 이것도 기타야? 어? 되게 신기해요. 잘 보세요. 줄이 하나인데? 하나라고? 네. 재료가 좀 모자르셨나 만들 때. 아, 이름이 써 있는데 피타고라스의 기타라고 적혀 있어요. 피타고라스? 네, 자기 피타고라스. 아, 왜 또 피타고라스야? 또. 자꾸 뭐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맞네. 저희가 예전에 그 수다학에서 피타고라스가 또 음계를 또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저희가 잠깐 들었었거든요. 칸을 첫 번째 칸 잡고 한번 쳐볼게요. 두 번째 칸.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기타. 신기한데 이거? 아, 그러고 보니까 그 피타고라스가 음악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었죠. 그렇죠. 이 피타고라스가 수학자잖아요.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 저는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서양 음악 이론의 역사를 말할 때도 거의 피타고라스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이 수학과 음악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타는요. 도라는 음을 내는 줄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 이 길이의 반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한 옥타브 높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낮은 도와 높은 도의 진동수의 비는 1대 2로 반비례가 되게 됩니다. 줄의 길이예요. 또 도 현의 길이의 3분의 2를 잡았을 때는 네네. 음이 올라가게 되면서 솔 소리가 나게 되고요. 네, 도 현의 4분의 3 길이일 때는 파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네, 이때 줄의 길이와 진동수는 역수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저렇게 설정을 해야 되니까 설정을 안 하면 두드러기가 납니다. 아, 그래요? 악기의 왕. 사실은 피아노 아니겠습니까? 피아노는 또 어떤 논리일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열어도 될까요? 아, 호기심 발동인 것 같은데요? 피아노는 건반 악기로 분류를 하긴 합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타현 악기죠. 그렇죠. 줄을 그렇죠. 때려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맞습니다.
같습니다. 역시 차은이를 53페이지까지만 쳐서 역시... 그런지 어딜 네. 열어야 되는지 모르네요. 3페이지에서 그만둬가지고. 네. 한 17페이지에서 그만뒀으면 알았을 텐데. 네. 저기 열려있는 거 있어요. 있어. 여러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저걸로 보여드릴게요. 빨리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이미 열려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또 모르고 무식한 거 열어보겠다고. 이렇게 직접 연주를 해본 후에 피아노 내부를 확인을 하게 되면 수학적인 네. 원리가 더 쉽게 눈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탐험대장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줄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줄자리야. 항상 갖고 다니죠, 그냥 줄자는. 네. 먼저 가장 긴 거부터 한번 재볼게요. 와, 진짜 길어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거든. 이야, 우와, 길이가 170cm예요. 마찬가지로 제일 짧은 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일 짧은 거는 정말 작거든요. 한 뼘 정도 되는데 22cm 정도. 22cm. 그러면은 높은 음부터 한번 쳐볼까요? 안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낮은 소리니까? 낮은 소리. 긴 거. 이 피아노에서 가장 아래 건반을 쳤더니 이 제일 긴 170cm짜리 현이 울리네요. 줄자 좋은데요? 제가 직접 줄자를 역시. 항상 갖고 다니면서 네,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하지만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아, 뭐요? 또 그냥 칭찬만 하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낮은 도 소리가 나는 현의 길이를 채워보고 네. 또 한 옥타브 높은 도의 소리가 나는 또 현의 길이를 채워보면 정말 현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을까? 그것도 알아봐야죠. 그렇지. 야, 고려했었어요. 그렇죠. 디테일이 부족했네. 네. 이걸 보는 친구들은 직접 가서 또 그쵸? 직접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설정 들어갔네. 또. 아, 신기한 악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쳐봤어요. 저 뭔지 아세요? 저거 이제 콩가라는. 네, 맞아요, 맞아요. 콩가. 근데 혼자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니까 약간 좀 쓸쓸해 보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이 두 명이서 막 치고 그러면 너무 신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게 한쪽밖에 이게 지금 안 울리니까 이게 내가 너무 아 한이 되네. 네, 누구? 저 뒤에 누가 보이죠? 오. 뭐 같이 합니까? 제가 한 명을 혹시? 저 포섭해 오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안녕. 네, 포섭하러. 안녕. 여의도 바르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니 이게 콩가라고 하는 악기래. 근데 이게 두 개잖아. 두 개인데 혼자 하니까 삼촌이 신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해봐줄 수 있어? 아 그래? 고마워. 몇 살? 10살. 이름이 뭐야? 신지호. 지호야, 지호? 지호가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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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시작! 오, 그렇지, 그렇지. 잘하더라고요. 여기다가 리듬 잡히는 거야. 삐약, 삐약, 병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다당, 다당, 사냥꾼 뒤뚱, 뒤뚱, 물오리 좋았어! 야 저희가 지금 이제 막 만나서 이렇게 쳐봤는데 뭔가 느낌 있게 들리지 않았나요? 일정한 리듬을 규칙성 있게 치니까 이 두 개의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5년 뒤에, 예, 5년 뒤에 듀엣으로 데뷔를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보냈습니다. 네. 아니, 야, 있어 보이는 얘기했어, 지금 영상에서. 그러니까요. 대장이라니까요. 콩가를 치면서 리듬과 규칙을 느끼다니 체험 수학의 정석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꾸 아이들 한 명씩 이렇게 영입해서 자꾸. 네, 우리 지호가 잘 도와줘서 아주 큰일 했네요, 지금.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수학의 분수와 박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노래도 4분의 4 박자잖아요. 4분 음표가 한마디 안에 4개의 음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약속한 리듬으로 4분의 4 박자로 맞춰서 표현을 하니까 아주 듣기가 편안하고 좋았어요. 네. 또 음표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8분 음표는 4분 음표의 반, 또 16분 음표는 8분 음표의 반. 4분 음표를 딴이라고 한다면 8분 음표는 따따. 그리고 16분 음표는요? 따따따따. 그렇죠. 이런 규칙을 알고 친구들과 합주를 하면 더 다양한 소리, 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아니 이렇게 수학과 음악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나는 왜 수학을 못했지? 영상 보겠습니다. 생소한 게 되게 많은데? 이거 한번 보세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거 뭐죠? 이거 뭐 공사하다가 남은 거 여기 두신 건가? 호수같이 생겼는데 뭐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소리 나요. 들었어요?
아, 되게 영롱한 소리. 제가 하나를 본질러 먹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본드, 어떡해. 너무 열심히 하나 우죠. 사과드리고. 네. 이게 이거 비쌀까요? 이거 호수 아닌가요, 그냥? 소리 나는 척을 좀 해보고. 죄송. 형, 그러면 지금 저건 어떤 원리로 소리가 나는 걸까요? 이것도 호스를 돌릴 때 생기는 그 진동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세게 돌리면 네. 진폭이 커지고 네, 그렇게 해서 좀 강한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천천히 약하게 돌리면 좀 진폭이 작아져서 작은 소리가 나갔죠. 아,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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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의 폭인. 폭. 아, 일단 그렇게 한번 네. 맞나요? 네, 아까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와 관련돼 있다면 네. 소리의 세기는 진폭. 진폭. 네, 파동이 얼마나 폭높게 흔들리는지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천둥 소리가 난대요, 여기에서. 오! 실제로 해보면 더 막 귀에 천둥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나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 진짜 같죠? 진짜 같죠, 이거? 원기둥 모양의 통에 이렇게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흔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프링이 흔들릴 때 생기는 진동으로 소리가 나는데 네. 진짜 사운드가 리얼한데요. 그러니까요. 좀 전에 천둥이 쳤죠? 이번에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소리. 비 오는 소리. 소나기네. 소나기네. 소나기네 이거는. 원기둥 모양의 관에 이렇게 작은 돌이나 아니면 뭐 쌀알기 같은 곡식들을 집어넣고 기울였을 때 곡식들이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예요. 맞아요. 저런 건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페트병에다가 뭐 쌀 넣고 흔들면서 기울기를 조금 조절하면. 그렇죠. 아, 비가 내리는 양에 따라서 좀 이 세기 조정도 할 수 있고. 예전에 그 라디오 드라마에 효과음 하시는 분 보면 앞에 테이블 이만한 거 넣고 거기에. 맞아요. 쫙 깔아놓고 이것도 하시잖아요. 이것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예. 신기해요. 뭐야. 개구리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긁으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라디오 효과음 내시는 분, 그걸 제가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갈증에 시달리는 개구리 가족이 있었으니. 아유, 이거 비가 안 와가지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 아이고. 저희 아버지, 비는 언제 오는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는 말라 죽겠어요, 개굴. 그러자 아빠 개구리는 비책을 내려놓는데 그것은 바로 개구리들이 다 같이 모여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었다. 빠져든다. 너무 빠져들고 있어요, 사실. 개굴, 비를 내려주세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응답한 것일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혼자 힘들겠어요. 우와. 개구리들의 진심을 어여삐 여긴 하늘이 비를 내려주사 개구리 가족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올시다.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해야겠다. 참 잘 노네요. 아니, 야, 이렇게 잘 노나 혼자서? 저렇게 그 원맨 쇼로 네네네. 혼자서 이렇게 상황극을 해도 네네. 괜찮네요. 아 근데 상황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학 활동이라는 거를 이제 예전에 수다학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죠. 맞습니다. 열심히 너무 잘하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자연의 소리를 인공적으로 비슷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관찰력, 사고력 이런 게 필요하죠. 이렇게 뭔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좋은 수학적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안내도 안 해요. 저런 음악에는 춤을 한번 춰줘야. 그렇죠. 야, 여기 완전히 그 요즘 유행하는 감성 카페 같다, 감성 카페.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아, 여기서 나네. 아, 이렇게 여기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기 바늘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걸 위에 올려놓으면 돌면서 그 홈에 이렇게 홈을 돌면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
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든 수학과 연관 지어보려고 열심히 떠들어봤지만 결국 제가 찾은 건 바늘 정도밖에는 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늘을 움직이는 판 위에 놓게 되면은 바늘이 이 미세한 홈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진동을 하게 되죠. 그 진동을 나팔관이 증폭시켜서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네, 소리를 키우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 전원을 끈 상태로 바늘을 올려놓고 손으로 레코드판을 돌리면 거기서 소리 들려요. 오,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걸 증폭시킬 뿐이지. 야. 나 오늘 얘기 많이 하네. 아, 나 정말. 오늘 회차는 가족들 다 같이 본방사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대별로 제작을 해주셨더라고요. 아이고. 다들 기억나시죠? 네. 네. 추억이 떠오르네요, 지금. 아. 예, 자연의 소리에서 이렇게 악기를 만들고. 또 악기로 다시 자연의 소리를 모방하는 소리까지 만들어내고 또 이 손 소리를 녹음했다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 모두 다 수학이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체험이었어요. 그러네요. 야, 정말 이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느낀 건 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려면 그 안에는 꼭 수학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꼭 한번 수학 체험하러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스튜디오로 넘어갑니다. 스튜디오에 계신 홍경미 씨 나와주세요. 나왔습니다. 나왔군요. 네, 나왔어요. 어쨌든 지난주보다 훨씬 더 뭔가 좀 더 발전되게 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수학적으로 잘 접근한 네, 그런 체험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가요? 나날이 예.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또 뭡니까? 어? 또 설정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예? 좋네요, 근데. 너무 갑자기 들어갔나요? 아, 이거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학체험 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오르고. 만들었다고요? 만드는 네, 거. 아,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저기서 이걸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아, 두 개나. 근데 네. 편집했네. 그래갖고 제가 억지로라도 꺼내서. 너무 신기하다. 이거 만들어보는 것도 진짜. 그러니까 이 오르골 속에는 빛처럼 이렇게 생긴 가느다란 금속판이 있어요. 그 금속판들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핀에 맞아가지고 퉁 하고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뭐 철판의 길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음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르골에도 수학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진동판의 축을 수평이라고 하면은 같은 수평축 선상에 이렇게 점들이 있게 되면은 동시에 울리게 되죠. 네. 그러면 화음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수직축으로 봤을 때에는 점들의 간격이 좁을수록 다음 소리가 빨리 나게 되고 간격이 네. 넓으면은 다음 소리가 천천히 나게 되니까 박자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 곡의 길이가 길게 들리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이 드럼의 건넓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곡의 길이가 길어지려면 수직축도 길어야 되니까 엄청 큰 원통에 이렇게 드럼처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건넓이가 훨씬 커질 수 커지니까. 있으니까 한 바퀴를 돌 때 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철판을 건드리는 이 지름의 비율에 따라서 곡의 길이가 얼만큼 늘어나는지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길어지겠네요. 나 수학 너무 나 이제 시작해. 너무 늦었지. 지금이라도 같이 해볼까요? 시험 한번 봐요? 잠깐만 말 조심해야 돼요. 네, 또. 네, 제작진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정말 그 소리라는 게 사실 지금처럼 물론 그 소리 박물관에 가서 해볼 수도 있지만 네. 박물관을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소리라는 건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수학과 연결시켜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악기 만들기 활동 추천드리면요. 종이로 오카리나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오카리나를 종이로 만들어요? 뭔가 준비해 오셨나요? 네, 여기 짜자자자. 이게 뭐야? 이건 전개도예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삼각형이 20개가 있거든요. 네, 네, 이 점선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정 20면체를 만드는 거예요. 와. 네. 완성입니까? 네, 완성입니다. 아니, 오카리나 소리가 나요, 그게? 됩니다. 진짜로? 네. 한번 불어볼까요? 네네네. 오! 오! 나죠? 우와! 이게 어떻게 되지? 아니, 종이를 접은 건데. 네. 이 안에 공기를 울려서 나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미가 안 되죠? 네. 그러네. 미가 안 되는 이유는 리코더처럼 관이 좀 길면, 그러니까 줄의 현이 길면 낮은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얘가 좀 짧아요. 그럼
맞은 음이 좀 음역대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그 솔라시도 요 손으로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우와. 저도 아이들에게는 직접 이걸 만든다는 게. 그럼요. 와. 네. 이런 활동은 소리도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입체 기억 만들기 그렇죠. 그렇죠. 네. 공간 감각이 자연스럽게 키워집니다. 그렇겠네요. 소리에 수학이 이렇게나 연관이 돼 있다는 거를 네. 지금 놀랄 정도로 예, 정말 그 수학의 흥미를 안 가질 수가 없는 생활 속 체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그 일기는 올리가 그냥 쓸게요. 아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반응들이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요? 깔끔하다, 귀엽다, 뭐 쏙쏙 들어온다 뭐 이런 게 있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만 필근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네, 올리의 수학 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학일기를 써볼까? 세상에는 멋진 소리를 내는 악기가 참 많다. 기타 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아름다운 건 줄의 길이와 음 사이의 반비례 때문이라는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규칙적으로 리듬을 표현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통의 길이나 넓이 기울기를 다르게 하면 다양한 자연의 소리가 난다는 것도 알게 됐다. 꼭 다음에 더 많은 체험 속에서 수학을 찾아봐야지. 자, 이렇게 소리로 네, 소리 속에 숨어있는 수학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네.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은 전에 너무 수학적인 원리만 생각을 하면 아이가 이 체험 활동을 오히려 막 싫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걱정이 살짝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근 대장이 직접 이렇게 체험 활동 하고 오신 거 보셨잖아요. 네. 네, 이런 것처럼 좀 재밌어야지 그 안에서 수학이 이렇게 눈에 쏙쏙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 부담 없는 소리 체험, 재밌는 소리 체험, 재밌는 수학 체험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맞습니다. 뭐 체험 수학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걸 겪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소리처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부터 편안하게 체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정말 제가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소리라든가 악기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오늘 좋은 하루를 저도 보낸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뿌듯합니다. 아.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 본방사수 이벤트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설마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진 않죠? 에이 설마 본방을 보고 계시겠죠? 본방이시겠죠? 예, 예. 자 저희 본방사수 인증샷과 함께 SNS에 후기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벤트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래 나가는 주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해 주신 김유경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뭐 현장에서 정말 빛을 발합니다. 예, 딱 맞는 옷을 이제 입었어요. 이제 그럼요. 다음부터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수학 체험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